심근경색의 골든타임은 2시간. 2시간 안에 병원으로 와 막힌 혈관을 뚫어주어야 다시 예전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막힌 혈관을 뚫은 다음에는 스텐트를 삽입해준다. 한 번 좁아진 혈관은 풍선으로 확장시키거나 혈전을 제거해도 다시 좁아지려는 성질이 있다. 때문에 혈관을 뚫고 난 다음에는 금속 그물망인 스텐트를 사용해 혈관벽을 지지해준다. 수술이 아닌 시술이라 흉터가 적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것이 스텐트 시술의 장점이다. 무사히 스텐트가 들어가고 심근경색의 응급치료가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아직 가슴 불편하시죠? 네. 가슴 불편한 건? 아픕니다. 조금 더 아프시죠? 네. 조금 시간 지나면 좋아지실 거예요. 아이탈 한번 마지막 확인해볼까? 네. 그렇다면 피가 흐르지 못할 정도로 심장 혈관이 좁아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가운데 검게 보이는 것이 혈관이고요. 그러면 가장자리 쪽으로 희끗희끗 보이는 게 이제 동맥경화. 지금 많아지기 시작하죠. 전체 거의 한 80, 90% 동맥경화고요. 아래쪽으로 동맥경화가 파열이 돼가지고 보이시죠? 피턱도 좀 붙어있고요. 동맥경화란 지방과 염증세포로 인해 동맥벽이 손상되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증상이다. 심근경색이 생기는 이유는 흔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기를 이제 동맥경화가 점점점 자라서 90%, 95%, 99%, 10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은 심근경색은 동맥경화가 50%에서 70%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동맥경화가 파열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동맥경화 안에 기름때가 불량한 쪽으로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진행이 되고 심해지게 되면 그 쌓고 있는 막을 녹입니다. 이제 그런 게 막이 약해지게 되면 약해진 부분에서 파열이 일어나게 되고 안에 있는 기름때들이 혈관 안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혈관 안에 있던 혈소판들이 달라붙게 되겠죠. 그렇게 매서 만들어진 게 혈전, 피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혈관이 막아지게 되니까 피공급이 차단이 되고 이제 심장 근육이 괴사에 빠지게 되겠죠. 그게 심근경색증. 흔히 이제 안정시에는 증상이 없고 활동하고 운동하고 계단 오르고 이럴 때에 가슴 가운데 흉통이 생기는데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횟수도 잦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예전에는 증상이 없었는데 한 4주 내지 6주 최근에 생기게 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그런 가슴 흉통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심근경색의 전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몇 번의 전조 증상이 반복되다 상태가 악화하면 흉통은 더 심해진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슴 앞부분에 짓눌리는 듯한 심한 압박감을 느낀다. 또 움직이지 않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도 흉통이 발생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속이 쓰리고 메스껍고 식은땀이 나거나 실신할 수도 있다.